도착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왔다. 스타가 돼서 독립하겠습니다. 앰프 제조사들의 문제점이 제일 뭐냐면은 반도체를 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은 앰프의 에코, 리버브 부분에 반도체가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데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수요가 1순위가 지금 컴퓨터 업체에서 각종 뭐 코인 채굴이다 뭐다 해서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가져갑니다. 큰 세계 각국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뭐 각종 지금은 다 첨단 장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쓰인 가정용으로 쓰이는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제일 나중에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받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도체 공급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비 왔네. 3개월 만에 4채널 램프가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완제품이 출시돼서 지금 오늘 80개, 80개가 오늘 들어왔어. 80대가 딱 적당해요? 그렇게 딴 거 그렇게 해서 따셔서 그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그재그로 싸는 거야, 원래. 어차피 몇 개부터 뭐. 자, 요거는 지방 거래처에 바로 택배로 내보내기 위해서 택배를 주고 있는 거야. 촬영할게. 네. 지금 80대 다 내렸다. 오늘 47대는 지방에 택배로 나갈 것이고 33대는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필요한 각 대리점에 차량을 통해서 나갈 계획이야. 그 위로 올려요? 이거 올려, 어디 올리려고 준비한 건데? 가실 수 오시면 이거 안 다치나? 돌아다니면서 대리점 사장님들한테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달 말에 나옵니다, 다음 달 초에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연기 됐던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부품 반도체를 구입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간이 한 100일 정도 걸렸는데 그만큼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소리 좋아. 네? 소리 좋아. 소리 좋죠. 깨끗하고 저번 거보다 훨씬 소리 좋아요. 저번에 506BT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소리도 좋아졌고 제품도 엄청 깨끗해졌고 힘도 좋아. 끝!